우크라이나 사태에 진짜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양심 있는 기자들이 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줄게요. 우리는 늘 국제 뉴스를요. 그쵸? 우리는 늘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말고도 늘 국제 뉴스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면요. 늘 미국의 시각으로 봐요. 외신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늘 미국적 시각으로 외국의 문제들을 바라봐요. 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봅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비판받고 규탄받아야지 마땅하지만, 왜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전쟁 상태까지 갔는지를 정말 보시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미국이 러시아와 결국은 나토가 약속을 깬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때, 미국과 독일이 그 당시에 소련에게 약속을 합니다. 단 1센치도 동진하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단 1센치도 동진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1990년 몇달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그 당시에 그 독일 통일을 협상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미국은 제임스 베이커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련 쪽은 누구였냐? 고르바초프였어요. 고르바초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독일도 결국은 처음에,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 미국을 따를 것이냐? 소련을 따를 것이냐? 중립을 지킬 것이냐? 라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의 아버지 부시 있죠? 아버지 부시가 독일을 나토에 포함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미국은, 위반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발트 3국. 발트 3국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전부 나토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저렇게 약속을 했는데 독일 통일도 승인을 해주고 같이 어떻게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미국은 저렇게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 계속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와 조지, 그러니까 미국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까지 눈독을, 러시아와 국경을 들이대고 있는 거기까지 눈독을 들어갔고, 조지아를 결국은 그 친서방 정부를 세우려다가, 그래서 열받아갖고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한 거예요. 더 이상 확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계속 끊임없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나토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을 전부 나토에 가입시켜갖고 MD 방어 체제를 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안보의 위기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가 멕시코를 친러 정부를 세워갖고 계속 미국과 국경에서 싸우고 난리를 쳐봐요. 그래갖고 미국이 뭐라고 하면 러시아가 멕시코 국경에다가 러시아제 미사일을 심어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이 가만두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러시아의 모든 대통령들은 이 나토에, 미국 주도의 나토의 확장을 계속 염두하고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는 누구예요? 미국이죠.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미국은 항상 여러분들, 요걸 보셔야 돼요.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 친러 정부였던, 여러분들 2014년까지만 해도
칠러 정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칠러 정부로서 있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 그러니까 EU, 뭐죠? 나토 가입을 거부했어요. 그때 보이지 않게 미국의 가장 잘하는 전술이 뭐예요? 가장 극우들을 심어놔요. 그러니까 반미 정부가 있는 나라들마다 반군을 키워요. 그게 바로 탈레반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갑자기 저 중동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어디서 또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내전을 만들고 여태까지 그게 다 미국의 이간질이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태까지 탈레반 배후가 누구예요? 알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그거 다 들어보면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칠러 정부를 끌어내리고 지금의 친미 성향의 그 프랑첸콘가 그 대통령을 심어놓고 그래서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고 결국 미국이 자기네들의 패권 확장 정책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태까지 이런 칠러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에 친미 꼭두각시 프로센코를 앉히고 현재에게 그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결국은 그 엄청난 그 우크라이나 안에 극우들을 심고 결국 극우들은 미국의 친미 성향에 어떤 그 극우들을 심어놓고 횃불 들게 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미군 물러나가라는 말이 나올까봐 결국은 어땠어요 반공이라는 사대주의를 심어갖고 대한민국 이 땅에서 미국을 욕만 하면 빨갱이 노릇을 만든 거예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욕만 하면 빨갱이, 반미주의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 분열이 일어나고 이념의 대결로 일어났겠어요? 한반도에서 미국이 물러나면 결국은 한반도 동북아의 패권에 미국이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늘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친미 성향의 정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히틀러를 숭상하고 반소련 반공의 가치를 내걸고 항상 미국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부를 심기 위해서는 반군을 키우고 보이지 않게 반군을 지원을 하고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고 그래서 내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내전에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부를 세우고 늘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대리전을 치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미국의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깨어있는 언론인들이 지금의 그 결국은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냐 결국은 미국은 유럽을 재편성하고 독일, 프랑스, 다른 나라들 이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나라들을 다시 미국의 영향권으로 두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은 이런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걸 보면서 나머지 그 폴란드나 그 주변 국가들도 전쟁의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은 급하게 지금 어떻게 했냐 폴란드에 미국이 9200명을 파견을 하고 루마니아에 1900명 불가리아에 2500명 독일에 7000명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 나토라는 나라는요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회원국들은 일제히 그 나라를 돕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여러분들 모든 나라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중국이 유엔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거부를 하니까 정식적인 유엔 결의안도 채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왜 늘
지금 대선이라서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떠드는 기사들은요, 왜 우리가 늘 미국적 시각의 기사를 봐야 되냐고요. 정말로 근본적인 전쟁과 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길러야 된다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이야말로 할 수 있는 거의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침공을 하고 전쟁을 펼치고 모든 베네수엘라 산유국들에 대해서도 달러 결제를 거부하는 그 정권은 무너뜨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무조건 미국만 친송하는 미국을 욕하면 빨갱이 몰이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극우를 만들었던 배후에는 미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런 야만적 어떤 미국의 그 행위들 우리가 늘 좀 아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토의 팽창을 중단하면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전쟁 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필요가 없었죠. 나토의 팽창에 안보의 위기감을 느꼈던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관심도 없어요, 사실. 러시아 코앞에서 무기가 러시아 국경을 나토에 가입돼 갖고 국경 앞에 MD 체대 만들고 그러면 그냥 훤히 러시아 들여다보고 있고 누가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여러분들 그 존 F 케네디 암살 얘기도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96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존 F 케네디와 그 당시에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은 쿠바에 그 피그스만 침공 작전을 펼칩니다. 떨고 있던 쿠바는 소련에게 방어 시스템 구축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련이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방어체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하려는 소련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이를 막으려고 미국이 작전 개시를 하죠. 그때 존 F. 케네디가 선택을 하죠.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을 하죠. 이때는 무조건 미국의 방산 업체들과 전쟁주의자들은 쿠바와 미국의 전쟁을 원하고 있었죠. 그럼 엄청난 무기가 쏟아붓고 그래서 소련은 핵미사일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를 합니다. 쿠바에 미국도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소련의 쿠바에 그 평화가 왔던 거예요. 이 미국은 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는 찬사를 받죠. 국제사회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존 F. 케네디의 판단에 평화가 왔다 라고 하지만 존 F. 케네디는 암살을 당합니다. 들어보시면 그렇죠? 왜 그러냐, 군산복합체의 보복일 거라는 추측이 난무했었죠.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의 쇼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그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요, 러시아는 전쟁할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이 전쟁은 미국이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 전쟁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전쟁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의외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친미정부를 친서방정부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나토에 가입되겠다는 위기감에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침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는 침공 안 하고 오히려 사이드에 있었다 그러면 가스값 오르고 석유값 오르고 어떤 러시아의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가 침공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미국이 유럽 확장력이 유럽 지배권이 강화되고 결국은 미국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참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총수님도 입 단속하자. 넌 채팅, 넌 손가락 단속 좀 하자. 넌 손가락 단속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그 당시에 그 조지아 문제 터졌을 때 이미 2014년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었어요.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중국의 의존도를 미리 대비해 놓은 상태고, 그 지금 현재 러시아는 독일에 가스를 그 직통 라인, 여러분들 노드 스트림이라고 들어봤죠. 직통으로 독일에다가 가스를 전송을 해주고, 결국은 그 전송량이 40%, 그렇죠? 40% 독일의 난방비, 가스를 40% 난방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독일은 그 직접 다이렉트로 공급을 받으면서 값비싼 천연가스를 그 축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은요, 미국은 항상 이 말이 핵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미국은 극단적 폭력 집단을 반미 성향의 정부에게 늘 심어놓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네오나치를 심고 시리아 리베아에는 알카이다를 심어놨었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알카이다는 결국은 시리아 리비아 반미정부, 반미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을 결국은 미국이 알카이다를 키워놨었고, 그러면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 더 나가서 EU에 가입시키는 것이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굉장히 의존적인 나라였는데 아예 러시아와 단절을 시켜서 유럽에 편승하려는 미국의 대유럽 전책이고 러시아 고립 정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은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전쟁에 무슨 국민들이 죄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실질적으로 2014년에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그 러시아, 그다음에 뭐죠? 요번에 그 어디야? 그 나라. 네자, 벨로루시. 이거 막 한민족이에요. 민족이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민족의 성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반군을 심어놔갖고, 그 당연히 민족 성향이 같으니까 친러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독립을 했지만, 근데 그런 친러 성향의 정부를 끌어내는 그 우크라이나 안에 쿠데타 세력들의 배후는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딴 건 아니에요. 현재 전 세계 언론들은 모든 이 사건의 원인과 이 배우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결국은 미국, 전 세계에서 모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는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만 진짜 대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여러분들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2억 달러의 무기를 유럽에다가 배치를 시작했고, 절대 미국은 3차 대전으로는 못 가죠. 지금 러시아가 끊임없이 대화는 우크라이나에게 하지만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더 이상 러시아를 위협하는 무기들을 나토 가입을 시키면서 배치하지 말라. 러시아 주변에 미사일 기지 만들지 말라. 우리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랑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이 가장 갑자기 이 겨울에 무슨 날벼락이야. 러시아에서 싸게 천연가스 써가면서 난방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가입한다고 뒤숭숭하게 만들어 나갔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절대 나토 가입 안 된다, 거기는 중립적인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사퇴하는 틈을 타서 미국이 개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잘 아시면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로 남기려고 했던 게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은 이렇게 세계 패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모든 전 세계의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국의 극우 언론들, 미국의 방산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우선되는 언론들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고 우리는 마치 그게 정의고 그게 맞는 것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반대하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면 빨갱이, 반미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분명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본인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가장 많이 펼치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잖아요. 절대 미국은요 본인들의 국익이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단 1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만큼은 우리나라들 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떠들고 있죠. 외신이라고 하면서 떠들고 있죠. 대선이라서 그러죠. 이재명 후보가 무슨 틀린 말을 했습니까? 대선이라서 그렇지. 여기저기서 이재명 후보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적어도 아무리 대선이 지나고 나서도, 대선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만큼은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난 원인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아니고 결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을 러시아에서 지금 터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